안녕하세요. 썸부비의 세계여행. 오늘은 4박 5일의 방콕 여행 중 마지막 투숙지인 호텔로 갑니다. 방콕 시내에 교통이 편한 곳에 5성급 호텔인 한싸 호텔이 있습니다. 방콕 BTS 라인의 라차담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동네는 5성급의 고급스러운 호텔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스위트룸만 있는 곳인데 저희는 가장 아래급인 럭셔리 룸으로 2인 1박 조식 포함으로 12만 5천원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호텔은 아니며 주로 서양인들이 손님입니다. 여기는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M층의 로비입니다. 방의 넓이는 59제곱미터로 비교적 넓으며 약간의 레지던스룸 요소가 있는 방입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스위트룸으로 책상과 의자가 따로 있고 킹사이즈의 침대와 소파 있습니다. 넓은 침대가 5성급 호텔답게 참 편합니다. 냉장고에는 일반 생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료이며 서랍에도 인스턴트 커피 외에는 모두 유료입니다. 전기 커피포트 사용 가능하고 전기레인지 사용은 별도의 요금입니다. 책상 밑 찾기 어려운 곳에 금고 있습니다. 웰컴 다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라운지 바에서 주는 웰컴 드링크 티켓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보려고요. 침대 옆에 문을 열면 넓은 욕실이 나옵니다. 쓰기 편한 두 개의 세면대와 함께 있는 드레스룸. 넓은 욕조. 분리된 샤워 부스와 화장실. 욕실이 유난히 정갈하고 깨끗합니다. 침대 옆에 통유리로 된 창문이 개방감 있고 시원합니다. 단지 건물에 둘러싸인 전망이라 커튼을 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무료 시설로 이용하기 좋은 것은 피트니스 센터와 오기 인피니티 수영장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베드가 있습니다. 더운 지방이라 수영장은 필수입니다. 시내라서 인피니티 수영장이 앞에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으며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도 보입니다. 오보타기에 수영하고 쉬기에는 현지인 같은 느낌으로 참 편하고 좋습니다. 호텔 손님을 위한 수영장 탈의실도 남녀 구별하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피트니스 센터는 레지던스가 있는 건물이라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활발한 것 같아요. 이 호텔 앞에 마사지 샵도 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고 좋아 보였어요. 항상 태국에 와서 마사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여기에 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어서 마사지는 모두 생략했거든요. 저녁 식사로 호텔 바로 맞은편에 괜찮아 보이는 이태리 식당이 있어서 갔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좋은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무료로 주는 식전빵. 두 가지 맛에 각자 좋아하는 스프를 시켰고 이 집에 피자를 직접 굽는 화덕이 있어서 화덕피자 좋아하는 남편은 메인 메뉴로 피자를 시켰고요. 저는 스파게티를 시켰습니다. 후식으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뇨니 질라또의 두 가지 맛을 시켜서 상쾌하게 마무리했어요. 양이 많아서 피자는 반을 남겼지만 모든 메뉴가 좋아하는 맛이었고 큰돈 들이지 않고 참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호텔에서 준 웰컴 드링크 티켓으로 바에 왔습니다. 패션 프루츠의 청량 음료입니다. 이날 밤에 남편이 저를 위해 벼르고 준비한 곳으로 갔어요. 바로 난생 처음 가는 재즈바입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곳을 조사해 봤는데 밤이라 가는 길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예약을 했냐고 해서 안 했다고 하니까 2층 자리인데 무대가 안 보이는 자리인 거예요. 직원을 불러 처음 오는
있는데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해달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알맞은 자리로 안내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잘 안 마시는 술을 여러 개 시키고 안주를 시켜서 모두 남기고 분위기만 신나게 즐기고 왔습니다. 연주하시는 분이 너무 잘해서 팁을 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생겨 그냥 왔어요. 처음 가본 재즈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고 싶어요. 늦은 밤 더 놀고 싶었지만 너무 늦으면 차가 없는 저희는 전철이 끊길까봐 좀 아쉽지만 10시 30분쯤에 재즈바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재즈바를 즐기다니. 다음날 아침입니다. 바로 마카오로 가는 이른 비행기를 타야 해서 빠듯하게 조식을 하러 갑니다. 체크아웃 할 준비까지 하여 가방을 들고 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급하게 식사를 했는데 여기 조식은 특이하고 평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고 메인 식사 메뉴들이 있어서 주문하면 즉석에서 요리하여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아쉽게 이것저것 주문해서 여유있게 맛보며 못 즐기고 온 것이 아쉬웠어요. 주메뉴 완당면과 파타이를 주문해서 먹고 뷔페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가져다 먹었는데 와서 영상 보니 그래도 제법 이것저것 먹었네요. 테라스 좌석이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 호텔은 5성급의 매우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비교적 방이 넓고 저렴한 가격으로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썬팁이었습니다.